각하 세 번 배웅한 방송 다스베이다 제 18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여기 관중이 이제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최병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디 앉을까 지금? 자, 오늘은 또 뭘 가져왔을까? 오늘 재난지원금 아니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젯밤 아마 10시 넘어서 정도로 생각하는데 IMF에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아, IMF. 아, 최신이네요, 최신? 예. 가장 따끈따끈한 거죠. 아, 따끈따끈한 거.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주로 선진 국가들을. 아하. 예. 미국 같은 경우 7.0% 성장할 걸로 생각했는데 6.0% 그냥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여기 빨간 박스 보시게 되면 다 마이너스 이렇게 줄였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냥, 올해 7월 달에 전망한 걸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한국은, 떨어질 염려가 없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IMF의 저 4.3%가요. 예. 한국은행은 4.0. 4.0. 예. 정부는 4.2. 정부는 4.2. 예. OECD는 4.0. 4.0. 근데 이제, IMF 가장 높게 보는 거예요. 국제기구로서는요. 현재 전망하는 걸로요. 그래가지고, 주요 선진 국가들이 많이 다 이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좀 올랐지만, 프랑스, 이탈리아가 지난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아하, 그렇지. 기조효과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도 프랑스는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하고 미국이요. 예. 원래는 미국이 7.0% 성장을 하면은 우리랑 올해 연말 되게 되면 똑같아질 걸로 예상했었어요. 아하. 그런데 미국이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아하. 우리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이제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가 103.4가 되고 예.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해 말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도 103.4가 될 거라고 처음엔 전망했다가 예. 1%를 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보다 낮아. 예. 이겼다! 일본하고 격차는 더 벌어졌죠. 그러네요. 일본도 하향 조정했으니까요. 일본도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데. 예, 못 돌아가는데 0.4%포인트 정도 이제 축소가 됐으니까 더. 예. 그리고 또 항상 말씀하시는 정부 채무는 우리가 제일 낮다. 예. 예. 그렇죠? 뭐 영국이라든가 뭐 저 맨 밑에 있는 저기 캐나다 정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고 뭐 일본에 비교 되면 5분의 1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거예요. 나라가 돈을 써서 끌어올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거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예. 2019년 말 대비 정부 채무 증가폭하고 가계 부채 증가폭을 예. 이제 쭉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주요 국가들하고요. 예. 우리나라는 가계보다 정부가 0.7배 부채 증가폭이. 그러니까 정부는 6% 올라가는 동안 가계는 9% 올라가서 예. 비율을 따지면 0.7배. 정부가 가계 0.7배밖에 안 썼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들을 봐라. 다른 나라는 굉장히 정부가 많이 썼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가계가 부담했을 것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 준 거죠. 그렇죠. 예. 가계가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자, 예. 넘겨보세요. 10월 달에 기재부가 재정 동향을 발표했어요. 요거 지금 다른 정치 뉴스, 대선 뉴스에 다 묻혀버렸는데 그렇죠. 제가 요거 보고 예. 교수님 또 푸악 파이어 하겠구나. 거 봐라 돈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아니 근데 자기들이 최근에 추산한 것도 넘어서 오고 있는 거야. 계속 초과 세수가 거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간이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걸 남기면 안 되죠. 써야지. 예. 그렇죠. 맨 밑에 보세요. 재정수지도 예. 기재부가 최근까지 예. 90조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분발치고. 90조가 마이너스 될 거야. 그랬더니. 실제는 29조 8천억이야. 야 곳간이 비었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엉터리를 추게 해놓고. 예? 55조 8천억 원이면요. 국민 1인당 얼마 줄 수 있냐? 한 110만 원씩 줄 수 있어. 교수님, 예.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아니, 근데, 그러니까는 자기들 생각한 것만 더 많이 거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결국 어디서 나온 거야, 이제. 가계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가계가 이걸 더 썼으면은, 예. 성장률이 더 올라갔다 이거예요, 더. 맞습니다. 예. 근데 성장률을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앉아 있는 거야, 기재부가 지금. 교수님, 파이어 할 줄 알았어.
저 숫자 보자마자. 네요? 아, 이거 교수님 파이어다, 이거. 자, 더 타임즈라고 영국의 언론 있잖아요. 예. 예? 읽어봤어요. 예.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K-팬이 됐다.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에요. 예. 우리 모두는 KFN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예. 비슷한 시점에 예.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예. 크게 올라가고 있다. 교수님이 항상 하던 얘기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그 소프트 파워가 경제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포 이코노미라고. 교수님이 항상 하던 얘기 아닙니까? 예. 수출 왜 올라갔어? 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는 말 다 맞잖아. 이거. 어? 외신들이 인제서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산업이 네. 수출의 하나의 이렇게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러네. 여기 올라왔네. 산업이 이런 창작 산업이 네. 한국에서 지금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 한국의 네? 크리에이티브 산업이 네. 다른 섹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교수님 직독 직해.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우리나라 수출이 2019년도에 팬데믹 이전에 네, 수출액이 네. 보게 되면은 그렇지. 2011년보다도 떨어졌었어요. 2019년에 위기가 한번 왔어. 예, 왔었는데 올해 수출이 예?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는 오히려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3.7%. 예. 그리고 13대 주력 품목. 한 거의 80% 차지하는 13대 주력 품목도 줄어들었어. 기존의 주력 품목은 또 줄어들었어. 예. 예. 그러면서 누가 가고 있냐? 중소기업들이 가고 있다고 해요. 아, 중소기업이 예? 7.6%를 성장시켰네. 예.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수출이 증가했냐 이거예요. 중소기업들이 하는 건 주로 뭐냐면 뭐 농수산품이라든가 화장품을 비롯해가지고 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그러니까 교수님이 항상 하던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아니에요. 교수님 말 다 맞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누가 한 거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이게 관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렇죠? 세수가 더 들어온 건 좋아. 예. 그러면 그 돈은 지금 가계가 위험하니까. 예. 썼어야 되는데 그 쓰는 방법이 뭐냐? 제한지원금으로 줬어야지. 예. 최근에 네. 가계대출 이제 제한하잖아요. 가계부채 예. 걱정돼가지고. 가계부채가 워낙 커지니까 지금. 예. 자 넘겨보세요. 예. 그런데 최근에 러시앤캐시라고 아시죠? 3금융권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예. 대부업체죠. 대부업체지. 예. 예. 근데 하나은행이 1금융권이잖아요. 하나은행이 얘네들한테 500억 원을 대출해 준 거야. 특이한 사례네. 자, 이게 첫 대출이야.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걸 더 늘려가겠다는 거야. 이게 어떤 구도냐면은, 하나은행이 그러니까 가계한테 대출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때문에. 아하. 근데, 러시앤캐시한테 돈을 500억을 대출해 준 거야. 야 그러면 러시앤캐시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돈놀이 할 게 아니야. 그렇지. 누구한테? 가계들한테 돈놀이 할 게 아니냐고요. 그렇지. 그러면 가계가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할 때하고 대부업체 이용할 때하고 이자율이 훨씬 대부업체가 높겠지. 그렇지.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왜 재난지원금을 안 주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융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힘.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금융 쪽 산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추적을 부리는 것이다. 예. 그 사례다 이거죠 이게. 예. 자 넘겨보세요. 올해 2분기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복되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이 2019년이잖아요. 예. 기준 가계소비자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은 팬데믹 직전에 비해가지고는 약 4조 6천억 원이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소비가. 수출은 잘 되는데 예. 가계 소비가 위축돼 있어. 예.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는 매수는 성장률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아, 성장률 올리는 게 지금 정부의 기재부의 목표 아니냐고요. 네. 기재부의 목표는 성장률 끌어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역적이지. 역적이지. 아, 역적이지, 그러면은. 아이고. 돈을 네. 못 쓰게 해서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장률을 지금 막고 있네. 제가 그 얘기야. 경제 성장은 지금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고, 성장률을 오히려 기재부는 오히려 낮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초과 세수를 가계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네. 교수님 네. 이제 11월 되면 네.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네. 백신 패스 만들고 네. 새롭게 막 돌아가기 시작할 네. 거 아닙니까?
그때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줘야 된다. 그렇죠. 아까 55조 가지고. 그렇지. 1인당 100만 원이 넘게 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이렇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니, 주머니에 돈이 생겼잖아. 이제 다른 핑계 못 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사과까지 했잖아. 사과했죠. 예. 사과를 하면 공직자가 책임져야지. 그 다음에. 네. 아까 얘기했듯이 취약계층들한테는 금융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이게 이제 기본금융인 거야. 이세명 캠프에 계셨거든. 아니, 어제 계산했잖아요. 어제 아침에 계산했어요. 국민들을 대부업체로 내몰면 어떻게 하냐고. 교수님,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매주 네. 연말에 재난지원금 네. 한 번 더 주라. 네. 이거 한 번 해보죠. 그렇죠. 아니, 돈이 있잖아. 줄 돈이. 돈이 있잖아. 아, 진짜. 이렇게 가게가 어려울 때 초과세수를 이렇게 많이 걷었다는 얘기는 써야 될 것을 안 썼다는 얘기죠. 아,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연말 대비 지금 4조 6천억 원이나 소비지출에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거야. 이건 명백한 거 아니야. 누구 이미 때문이냐. 세금은 걷어버렸으니 예. 그러면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줘라. 예. 그러면 성장률도 올라가고. 그렇지. 국민들도 한숨 돌릴 수 있고. 1인당 100만 원씩 줘봐. 가게에 큰 도움 되잖아. 아이, 참, 진짜. 동의! 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책 광고하고 하러 가셔야지. 아, 저 미안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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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부탁합니다. 예.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설계를 검색하세요. 아니야, 힘이 없니? 아니야, 힘이 없어? 그렇죠. 하루 한 프로 간편하게 치루 업 동삼정 치루 딴지 마켓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발을 두 발 세 발 들어놓고 보면 아, 나 꽤 잘하는구나 했는데. 근데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잠든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우상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의 미래를 제외하고는 다 하시는 분. 우선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 선언을 했잖아요. 네, 해설 좀 해주십시오. 해설할 게 뭐 있어요? 당일날 승복 선언을 했으면은 더 깔끔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반발하는 지지층도 좀 달래고 네. 또 캠프 내부 분위기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어요. 이의제기 정도를 하고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승복한다는 원칙은 세워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네, 근데 이제 이왕이면 당무위원회에서 거기가 최종 결정기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 당무위원회 열어서 네. 최종 결정했고 결정이 나오니까. 이낙연 후보가 승복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수순은 이제 원팀 캠프 구성한 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당 전체를 그 대선 체제로 전환을 시키는데 핵심은 이제 선대위 구성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원팀 논란은 승복 선언을 하신 것으로 다 마무리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영을 갖추는 것, 그다음에 구도를 짜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 공약들을 잘 정비하는 것, 뭐 등등의 과제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의원님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다니 선대위로 가죠. 뭘 맡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나오셨을 때는 공보단장 맡았었고요. 예. 당시에도 제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두 단계 아래인 공보단장을 맡았었죠. 네. 희생과 우리는 모르는데 단계가 다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2017년도에는 제가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했고요. 선대위원장이 사실상 태고의 네. 지도부죠. 네. 그, 타워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공동선대위원장만 한 30명 됐으니까요. 아,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선대위를 이끌고 가는구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이 누구냐? 상임. 그다음에 상임선대본부장이 누구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직책에서 주목해야 될 건 이제 비서실장이 누구냐? 비서실장. 네. 아.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관리가 비서실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는 임종석 전 의원이 예. 비서실장을 맡았고요. 2012년 대선 때는 노영민 예.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았죠. 이번에 누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캠프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분이 박홍건 의원이니까 예. 박홍건 의원이 유력할 텐데 혹시 뭐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낙연 캠프에 있던 분을 그건 좀 어렵습니다. 아, 그거는 비서실장은 호흡을 맞췄어야 했기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후보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선대본부장은 이제 그 이외의 영역들을 쭉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직을 일단은 맡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대표도 하셨고 좀 저희 당의 상임고문 아니십니까? 예. 상임고문은 선대위의 상임고문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 고문단으로. 그건 이제 본인에게 문의를 해야죠. 어떤 것을 맡으시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네, 이렇게 직책을. 자, 그럼 서른 의원의 캐릭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형님은 이제 한 번 뭐에 꽂히면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서른 의원이 했던 행보는 사실은 캠프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캠프에 소속되어 있던 다른 의원들도 되게 부담스러워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캠프에 있건 캠프 바깥에 있건 네. 세상 어디에 있건 부담스러워요. 근데 서른 선배는 그 지난 20여 년간 그 일관된 캐릭터를 갖고 오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런 스탠스야. 저희 당에서는 서른 그러면 아이고 또 시작하시는구나. 아무도 못 말린다. 못 말립니다. 못 말려. 네. 초선 때부터 그랬다면서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김대중 당시 당에서 김대중 총재 그러면 어마어마한 권위자 아닙니까? 예. 그 앞에서도 자기 할 말 다 하시는 분이니까 소신파긴 소신파인데 이번에는 좀 지나쳤어요. 서른 의원은 그냥 그 캐릭터다. 그 캐릭터다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낙연 후보도 말릴 수 없었던 그런 관계. 근데 이제 원팀 캠프 구성돼서 서른 의원 들어가면 이제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해찬 대표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많이 치러오신 분. 네. 대선 정도 치르면 변곡점이 몇 번 있잖아요. 두세 번 오죠. 예. 우리 당의 연부역강한 이제 원로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상임고문으로 구축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선대위원장이나 선대본부장이 좀 의논할 일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거나 혹은 찾아뵙고 의논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거론된 유시민 이사장도 역할을 할까요? 일단 우리 진영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역할을 하셔야죠. 뭐 그게 뭐 특별합니까? 무슨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거는 모르겠죠. 예. 네. 근데 혹시 들으신 이야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도 무슨 역할을 맡을지 모르는데 남 상황을 지금 내가 뭐 관심을. 예, 예. 자, 윤석열 부친 주택을 김만배 기자 누나가 샀다는 것에 대해서 우연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바람에 네. 고발 당하셨어요? 아니면 아니, 고발한다고 해놓고 고발을 안 하더라고요. 전 대선 때마다 고발 당해서요. 변호사비 참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희동에 20년 살았기 때문에 거기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은 사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선거 때도 찾아가고 평소에 그렇지. 대화를 하고 거기는 대규모 개발 지역이 아니어서 떳다방 같은 부동산 중개업 없어요. 되게 오래되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 그 중개를 실제로 하신 곳. 제일 최근에 생긴 것이에요. 제가 구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중개업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는 지혜라는 게 있어서. 잠깐만요. 마스크 벗으셔도 된다. 네.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연희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을 다 전수조사했죠. 전수조사. 네. 물어봤더니 그 윤 교수님 집을 내놓은 적은 없다. 왜 열 군데 내놨다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는 왜 안 내놔? 우리 집에는 왜 안 내놓은 거야? 막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열 군데 어디 내놨다는 얘기냐 물어봤더니 고발하겠다 이러면서 세 군데 내놨다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 군데라는 것도 잘 보면 한 군데는 직접 중개한 곳이고요. 네.
한 군데는 인터넷에 올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 중개업소에 얘기해서 내렸다. 근데 어쨌든 다 뒤져봤는데 그 한 군데 빼고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데를 못 찾았고요. 한 군데가 이제 남가좌동에 그 교수님이 부상을 입으신 다음에 아파트로 이사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남가좌동 그 집을 중개한 곳에 내놨다. 제가 배꼽 잡고 웃었어요. 남가좌동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면 남가좌동에 있는 부동산일 거 아닙니까? 예. 남가좌동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연희동 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똥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 김병민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 사람이 서대문구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웃었는데 어쨌든 뭔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숨겨야 할 진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집을 샀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실수요의 목적으로 사거나 네. 혹은 투자의 목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의 목적으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거기는 개발 호재가 없어요, 전혀. 학교 담벼락에 바로 붙어 있는 집이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없어요. 그 주변에는 무슨 지하철역이 들어서거나 뭐 이런 그런 개발 호재가 있을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실거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 목적이라면 말이 안 된다. 예. 두 번째, 실거주용으로 샀다. 근데 실거주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월세 줬죠. 월세 줬잖아요. 예. 그러면 월세를 주기 위하여 집을 빚까지 얻어서 네, 대출 받아서 거액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 뭘 이렇게 내면서 그 집을 사 김만배 씨 집안은 보니까 되게 투자의 규제든데 네. 그 누나가 왜 그랬을까 이상하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부동산 열 군데 내놨다고 그러는데 내놓고 근데 김만배 누나가 그러면 그 집을 샀는데 투자의 목적이 뭐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그 사정을 알고.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김만배 씨가 누나 이름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건데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 맞잖아요. 아니 고발 안 당하셨어요? 근데? 고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발하면 수사 들어가서 네. 그 인근의 부동산 다 검찰이 수사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만배 누나 자금 출처 왜 샀는지 물어볼 거고 그래야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지 아닌지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취재한 기자들도 공통적으로. 네. 네. 내놓은 부동산이 없다까지는 의원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러잖아요. 전화로 문의했다. 예.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몇 번지 몇 호인데 이게 요즘 시세가 얼마 나갈까요? 라고 예. 물어볼 수 있죠. 그 해명에서 또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 거기는 집이 잘 안 팔리는 곳이니까 우리가 매물로 안 받겠습니다라고 부동산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탁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동산은요, 포트폴리오가 많을수록 좋아요. 언제 어떤 걸 원하는 고객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안 받겠습니다라는 부동산이 세상에 어딨어. 내놓으면 다 장부에 적어놓고,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오면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을수록 좋아요. 지구상에 없는 부동산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다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감추려고 하는구나. 라고 의심하게 된 것이고, 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볼 때 김만배 누나가 거기를 사게 된 과정에 뭔가 누구의 소개가 있었구나. 부동산이 아닌.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두 사람이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문제를 거죠? 제기한 거죠. 김만배 씨가 그 집을 팔아줄 정도로 가까웠다고 알려지면 네. 이재명 후보에게 가고 있는 대장동 의혹이 윤석열과 김만배의 관계 의혹으로 비화될까 봐 지금 감추고 있다고 저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시는 네. 것이고.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가 아는 사이였다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근데 이 거래를 성사시킬 만큼 아는 사이는 아니다. 는 취지로 지금 말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네. 네, 네. 왜냐면 집을 누나한테 아는 사이여서 팔았다고 하면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고발을 피해 가려고. 우리 상임위에서 맨날 김호준하고 조져요. 아주 미치겠어.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네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네. 김만배 누나가 한 달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찾았다. 원희동은요 네. 한 달씩 돌아다니는 동네가 아니에요. 네. 그 동네는 한 시간도 안 걸려 한 2, 30분만 다니면 돼. 그 단독 주택지는 거기밖에 없어. 거기하고 전두환 동네, 노태우 동네 세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요 15분 걸어다니면 다. 15분 걸어. 그리고 왜 걸어다녀요? 부동산만 다니면 되는데 누가 부동산 통하지 않고 걸어다녀? 그래서. 또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아, 건강을 위해서. 아, 네. 거기가 아주 그 산책하기 좋은 동네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네. 그 외에 또 있어요, 사실은. 계약서를 쓰기 한 보름 전에 계약금을 입금을 해요. 모르는 사람끼리 1억이 넘는 돈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입금부터 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거는 없어요. 서로 믿고 네. 신뢰하는 관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가족끼리나 그럴 수 있지. 네. 모르는 사이라는 거 아니야. 모르는 사이인데 계약서 안 쓰고 먼저 이런 느낌. 이게 어딨어. 네.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아니면 뭐 김반배 누나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거나.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했단 말이지. 근데 계약서는 대략 보름일 거예요. 보름 정도 후에 실제 작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사정 변경이 다 있고 난 다음에 계약서 쓰고 돈을 입금하죠. 네.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 집 사고 판 사람이 자기들밖에 없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고발 사주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손준성 검사 이름으로 보낸 것은 조작이 아니라고 알려졌고 그다음에 김웅원이 조성은 씨하고 나눈 대화 내용도 녹취록에서 다 사실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관계가 많이 확인된 거죠. 다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손준성 혹은 그 고발장을 쓴 분들과의 관계 지시에 의한 건지 사후 보고했는지를 네.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되게 구두로 이루어졌을 테니까. 네. 누군가가 저요하고 손들고 나오기 전에는. 그렇죠.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까지는 안 갈 것이다. 손준성 검사가 관련되었다고 밝혀지면 사과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사과할 날이 오겠죠.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의 50억의 성격은 한마디로 하면? 뇌물성이라고 봐야죠. 다만 그게 어떤 형태의 뇌물성인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방향인데 이것도 곽상도 의원이 직접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요. 곽상도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보이는 태도예요. 그렇죠. 그 50억을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면 되냐. 국민이 이제 분노하고 열심히 있어요. 일했는데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포르쉐 타고 나타난 것도 그 뭐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른 차를 살 여력이 없어서 포르쉐 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 지금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굳이 포르쉐를 타고 오냐고 또. 포르쉐가 좋은 차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차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인가? 드라마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거의 막장 수준이라서.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돈은 항상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나는 선의로 당신을 후원하겠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10만 원은 가능해요. 네. 50억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0억을 선의로 줬다. 네. 아무리 뭐 동문관계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50억은커녕 네. 500만 원도 후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틀림없이 꼬리표가 달려있는데 무슨 꼬리표인지를 알아내는 필요가 그렇죠. 있죠. 자, 대장동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장동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네. 그냥 이 상태에서 관련된 사람들 수사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죠. 뭐. 우리 동네에서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뭐 도와달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유혹 을 이렇게 네. 뭐 좀 주겠다고. 네. 의원님한테는 얼마 주겠다 그래요? 네? 얼마 주겠다고 해요? 평생 정치자금 책임지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막연히 스쳐 지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배포가 적어서 한 10억, 20억 생각하죠. 근데 그럼 제가 웃으면서 네. 에이 그냥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끝내버리는데 결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로비는 집요하죠. 그걸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뒷돈을 받다 감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저는 이 지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는 게 5천억 이상을 개발 이익을 환수했잖아요. 환수했죠. 성남시 1년 예산이 1조쯤 됩니다. 저희 동네에 가령 이제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네. 뉴타운 지역에서 보통 뭐 한 5천 세대 이렇게 들어가, 4천 세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환수하는 게 보통 많아야 한 200억? 아, 그밖에 안 돼요? 공원 하나 짓거나 이제 공원 부지나 혹은 무슨 체육관 도서관 짓는 부지를 기증 받는 거예요. 기부 체납이죠. 기부 체납이죠. 근데 그 액수라는 게 많이 봐야 150억, 200억, 한 300억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5천억 뉴타운도 그래, 그거밖에 안 돼요? 어휴,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5,500억 가까운 돈을 환수했다? 그 이재명 지사가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환수했는데, 그렇지. 그 환수한 액수로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환수한 거 맞아요.
큰 소리 칠만하다. 네, 큰 소리 칠만하죠. 부동산 폭등 과정에서 민영 개발이 이익이 극대화된 것. 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모르죠. 왜? 네. 건설사 컨소시엄이 그걸 다 먹었으니까. 먹었기 때문에. 그 이재명... LCT 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거지. 그거 조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산시가 한 푼도 못 가졌어. 네. 그러니까 완전 고용개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그것을 저지한 게 당시 새누리당 구의원, 시의원들이었으니까 거기는 세게 이게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 이야기도 나오긴 하죠. 예. 네. 시의원들 대상으로. 노출도 한... 나오고 예. 일부는 실제 받은 게 확인되기도 하는데 예. 아마 그분들이 예산안까지 잡아놓고 저지할 정도면 꽤 큰 액수가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우리가 보통 의심할 땐 비상식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돈 받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돈 안 받아요. 예. 돈 안 받아요 그 양반은 네. 절대. 돈 받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제가 원내대표 할 때가 박근혜 정부 때인데 예, 박근혜 정부가 특혜치 이재명 지사 당시 시장이죠. 하도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면 대결을 하잖아요 계속. 맞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청년수당 지급하고. 맞죠. 뭐, 그래서 이제 그때 행안부가 네. 그 기초자치단체에 주던 지원금들을 다 깎아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나한테 와서 형님 이것 좀 말려주시오. 말려주시오. 그래서 내가 야, 좀 작작해라. 아유, 작작해라. 내가 박근혜라도 너 안 믿겠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라 다 뒤지고 정말 살살 털었어요. 기초단체장이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자치단체장들이 그만 좀 하라고 말렸었어요 그때. 그때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 예. 그다음에 화성시장 이런 분들이요. 나한테 면담을 요청해서 이걸 좀 막아달라. 막아달라. 그때 다들 아 이재명 시장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재명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변도 다 그렇게 해버렸거든.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들 네. 지원금이 다 깎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시장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그때부터 그 배짱은 두둑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그냥 밀어붙이고 반드시 성과를 내는 그 기질은 정말 탐복할 만합니다. 그 기질... 이 있으니까 이번에 당대표가 말렸는데 아, 나 국감 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나가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온갖 방송이 거의 생중계 네. 하게 돼 있는데요. 특정 당의 대통령 후보가 한두 시간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는 그런 이벤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뉴스에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전체가 쭉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대단한 주목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대장동에 대한 전모를 쭉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과정들이 쭉 정말 재밌는 싸움 구경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싸움도 잘하잖아 또. 저는 감사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후회하면서 땅을 칠 거라고 봅니다. 괜히 했다. 아, 괜히 이재명만 띄워줬다. 막 이렇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네. 과거에 국감장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발군이었어요. 그게 좀 얄미워요. 예? 얄미워? 말을 너무 잘하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근데 좀 말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말을 좀 천천히 했겠어. 이분이 좀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 데이터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국감장에서 항상 잘했었어요. 재밌을 겁니다. 아마. 네. 네. 당대표가 말린 것도 이유는 있죠. 네. 우리 후보가 상처받을까봐. 네, 그런데 됐어요. 저는 뭐 중간층이신 분들은 아 대장동과 이재명 지사가 별 관련이 없구나.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그 개발 이익을 굉장히 많이 환수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텐데 국감장에 나오라 그러면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던진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은 눈에도 안 들어올 겁니다, 전 국민. 예. 손해보는 짓을 한 거죠. 대선 시기에는 절대 상대방 후보의 주목도를 높여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토론회는 누가 유리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가 부서지고 있거든요. 네. 잘 받아치면 오히려 이미지가 올라갈 텐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니까 이 토론을 잘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걸 잘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뭐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윤석열 후보가 손해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종 후보는 누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경선의 문항을 좀 봐야 됩니다. 저 문항을 미리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의 실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문항이 어떻게 설계되는 것에 따라서 1, 2%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이제 양 후보가 지금 정체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저 문항 설계에 상당한 그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상이 쉽지 않다. 홍준표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저는. 그 이유는요? 아, 이 선거는 항상 구도 싸움이거든요.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순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하, 그런 차원에서. 예. 돼지 발정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윤석열 후보는 이 인물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부서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인물 대결로 가면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 갔을 때 훨씬 차별화, 변별력이 있어요. 토론회 같은 데 붙으면 뭐 네.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으면 거의 캐릭터가 겹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인물 차별화로 간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랑 붙는 게 좋고 구도상 유리한 게 어디냐 할 때는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것이 구도상 우리에게 유리하고. 근데 의원님은 홍준표 그래도 상대하게 낫다. 이 구도를 정리하는 일이 네.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또 정의당과의 관계 성립, 그다음에 기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떠나가신 분들을 우리 구도 속에 다시 데려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전략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구도를 짜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도가 단순해진 홍준표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포위 전략을 짤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선거 전략상 선호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 구도 짜기 관점에서는 그렇다. 네, 순수하게 우상호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구도를 넘어서는 인물 대 인물의 충돌이 핵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선거냐 네. 아니면 인물 대결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선거냐라는 것을 본다면 인물 대결이 훨씬 중요한 선거가 되면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구도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의원님 하나만한 소리죠? 아니, 요 각도로 분석하는 건 또 의원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구도는 보이지 않는 건데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라 깨기가 쉽지 않죠. DJP 연합이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나 구도를 짜기 위한 그렇죠. 전략이거든요. 이 구도 정비를 먼저 해놓지 않으면 이탈표나 표의 분열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본격 레이스 시작됐으니까 주기적으로 나와주시죠, 이제. 한 달에 한 번 꼴은 나온 것 같은데요? 격주. 근데 이게 자주 나오면 네. 이 소재가 좀 떨어져. 요동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소리를 더 질러줘야 한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가다가 소리 지르라는 또 출연자는 처음이었네요. 맛있다. 어쨌든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비타민을 기왕에 드신다면 비타민 엔젤스.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합니다. 딴지 마켓의 장기 스테디셀러입니다. 현재까지 65억 기부했습니다. 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역시 딴지 마켓 최고의 스테디셀러입니다. 효과는 후기를 읽어보세요. 황칠나무로 만들었는데 황칠나무 별명이 나무인삼이랍니다.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자, 역시 스테디셀러입니다.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기를 남겨주신 뭘 하는지가 안 적혀있네. 후기를 남겨주신 뭘 하나 봐요. 예. 김두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뭐 고생한 게 있습니까, 그냥. 저는 김두관 의원님을 유심히 봤어요. 어떤 관점에서 유심히 봤냐면, 뭐 꼴찌는 꼴찌인데, 2012년. 예. 예. 2012년 경선 때, 이낙연 후보의 포지션에 서신 적도 있고.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뭐. 거의 가셨죠. 제 실력이 뽀록 나는 바람에 그냥 추락했죠. 제가 얘기할게요. 사실은 그때 일로 의원님 커리어 전체가 다 헝클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랬죠. 예. 보통 그 정도로 헝클어지면 다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의원님이 과연 이 경선에서 그때 정치적 후유증 거의 예. 10년 가까이 겪던 것을 다 풀어낼까? 저로서는. 아, 그랬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사퇴, 그리고 사퇴 이후 무효표 논란 때 입장 표명,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아, 다 끝났구나, 이제. 아유. 저 혼자,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비로소 내재를 사노라. 되신가요? 아, 대중의 의식, 무의식에 남아있던 앙금이 다 풀리겠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럼 국회에 남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죄를 사했다고 사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조건과 사건이 있어야 그 사건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무효표 논란에서 예. 바로 입장 정리를 하셨고 거기서 아 마침표 땅 찍었다.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예. 또 원팀으로 가기도 힘들고 또 원팀으로 단결 해야만 이 사기 민주정부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정권 재창출에 절박했고요. 한국에서 이제 대통령 되는 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DJ 대통령, YS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세력이 있어 대통령 되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성과가 있어야 대통령이 되잖아요. 지금은 수행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에 그 중앙차로제 청계천 복원 이런 성과를 냈는데 늘 보이는 게 있었죠.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네.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실력으로 그렇죠. 된 케이스인데 김두관은 아무 군데 안 사, 속하지 않으니까 다시 마을 이장부터 해서 성과를 내라고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장부터 다시 해가지고.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들어가야 네.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계보도 없고 혼자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점이 있죠. 그 점에서. 예, 그 점에서 예. 굉장히 닮았고 최근에 예. 연설하는 걸 몇 번 계속 봤잖아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네. 메시지를 주는 연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지나가는 개한테 질치한 적 이런 거. 원유철에게 곰녀 주고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원 주고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 주인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인이었으면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던져줄지언정 요서대필 조작검사 아들한테 단돈 1원도 결코 주지 않았을 겁니다. 장물을 가져간 놈이 도둑놈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연설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흥분했을 때 나오는 그 표정과 예. 말투 있거든요. 예. 그렇죠.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예. 남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 예.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의원님이 다 겪어본 거 아닙니까?
2012년에. 예, 그랬죠. 너 해봤어.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도 제가 이제 중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더 좀 차분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상황들을. 예. 보통 이제 저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자들은 이제 예. 딴 게 안 보이죠. 그 감정의 굴곡을 아시니까. 예. 그런 과정에 어떤 감정이 드는 겁니까? 겪어본 자로서. 내가 해봤는데. 2012년 제가 이제 제주부터 경선을 했는데 네. 제가 제주에서 그 대의원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 온라인 당원들이 그날 네. 압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16군데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제 경남 지사를 해서 그런지 네. 경남에서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한 15,800표. 내가 다 기억해. 아직도 기억해. 내가 15,300표에서 한 4, 500표 정도 차이 났는데. 그게 유일하게 가장 근접했던 거고요. 그 의원님도 2012년에 양강구도가 될 것이고 내가 조금만 하면 1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 야권의 박근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단 한 장 필승 카드가 김두관 지사라고 옆에 자꾸 부족히니까 뭐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그런 요청이나 주변의 정세 분석에 혹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그 상태로 중간에 누가 사퇴했는데 그걸 모수해서 빼자고 그래. 그럼 네. 내가 더 불리해. 네. 그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욱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손학규 후보, 정세균 후보, 김두한 3인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 댓글을 걸었죠. 그때도 댓글. 똑같이 이의제기를 했어. 그때도 우리 당헌 당규에 결선 투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당헌 당규에 결선 투표 있는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오늘까지. 그렇죠. 그 문재인 후보 2012년에도 56%, 2017년도 57%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선 투표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 합하면 50% 좀 넘을 거다. 이재명 후보 한 40%쯤 하고 이러면 결선 투표는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막상 경선해 보니까 쭉 흐름이 행성이 돼서 그렇죠. 없어진 거죠. 없어지는 건데 네. 대통령 후보를 해본 사람이 대한민국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원님을 해보셨잖아요. 당내 본선만 올라가봤죠. 손학규 대표님 있잖아요. 네. 사실은 본선에 포스터를 한 번도 붙여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유력 정당에 대선 주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네. 그때 네. 후보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가를 여쭤보는 건데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안고 싶지만 네. 그게 하루쯤 지나니까 아 이게 아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데 이 제기할 때 심리 상태는 아, 이거 룰이 억울하다. 예, 막 룰이 그런, 불리하다. 그런 느낌 막 들었는데. 막 들고 또 지지자들도 막 하고. 지지자들이 응원을 하니 그랬는데. 이거 주변에서도 막 얘기하고. 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아침에 깨어나서 이렇게 쭉 생각해보고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경선을 재개했죠. 그때는 경선을 멈추게 했어요. 예. 바로 멈추게 했죠.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정서가 교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지자들 막 심정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렇죠. 몰입이 되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아, 이거 억울하다고 막 하면. 예. 그래, 억울해. 이거 안 되는 거야. 동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되고. 감정이 입이 되면서. 관철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관철이 될 것 같고.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고, 다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깨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들마다 다르죠. 황교안 대표 보니까 총선에서도 아직 못 돌아왔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의원님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좀 뭐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빨리 돌아온 셈인데 빨리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본인은 돌아와도 인식을 한번 만들어줬으니까. 예. 저는 2012년에 그런 걸 겪고 2016년에 4년 만에 그래도 김포에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저는 예. 빨리 국민들이 좀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경남도민들한테는 늘 죄를 지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죄를 지은 마음으로 사는데. 작년 21대 총선에서도 당에서 양산지역이 어렵다고 당에 요청하고. 다시 또 글로 가라고. 김포는 워낙 우리가 지지율 높아서 한 25% 앞서고 그러니까요. 있었고 양산을은 사실은 이기는 보장이 없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당선이 사실은 보장된 곳을 버리고 양산, 어려운 양산으로 가라고 그러면 잘 안 가죠, 보통. 그게 2012년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예. 도민들한테 그렇게 간다고 해서 뭐 도민들 용서해 줄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랬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갚는다는 심정으로 간 거죠. 선거 기간에 예. 사람들이 돌잖아요. 예.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많죠. 그리고 객관적 여론조사에서 4등, 5등 하는데도 예. 본인은 꼭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까보면 아닌데. 그런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예. 핵심
범위죠, 핵심범위. 그러니까 그 정도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결국 정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많이 떨어져 봐서 이제 경험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나가 당선되면 좋지만 떨어지더라도 평가가 좋으면 이제 정치적 자산이 쌓이는 거고, 제가 2006년에 경남도지사 나갈 때는 우리 참여정부 인기 없을 때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이제 발탁을 해서 다시 경남지사를 나가게 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장은 이번 경남지사 나가 당선돼 도정을 멋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금 사정을 보니 경남도지사에게 어려운데 승패를 떠나서 열심히 하면 정치적 자산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왔는데 2010년에 제가 세 번째 도전 만에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쭉 돌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해준 기억이 나더라고.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야말로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예. 아니 내가 뭐 대통령 눈에 찼겠어요. 뭐 여러 가지 실력이 부족했을 텐데 어쨌든 경남에서 어려운 데서 도전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좀 이쁘게 봐주셨고 과도하게 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과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과도하게 사랑할 때는 좀 이리 멀리 해야 되는데 과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가 문재인 이길 수 있어 막 그러다가 이제 잠을 떠내려가셨죠. 예. 한 10년간 떠내려갔다가 이번에 돌아오시냐 보니까 돌아오셨어요. 불경 예. 지역에서 사퇴하실 때 이재명 지사 지지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 선택은 왜 하신 겁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부울경까지 까보고 하자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할 줄 알았는데. 예. 그러면 이미 행성이 됐잖아요. 난 더 먼저 하고 싶어 했지만 강주 전남의 동지들이 워낙 조직을 많이 해놨다고 나한테 막 뻥을 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강주 전남에서 박용진 후보를 꺾었어요, 제가. 그나마. 그랬는데 부울경이야 뭐 2, 3% 체면 세워준다고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당의 이제 대선 후보는 당의 정체성과 개혁성, 예언 확장도 개혁성이 뒷받침 안 되는 예언 확장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고민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의원님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인데 요 표를 내가 받느니 대선 후보가 될 사람에게 그걸 보태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셨구나. 예, 그리고 네. 옛날에 이제 2006년에 이재명 변호사가 처음 성남시장을 나갔잖아요. 예. 그때 제가 당의 최고위원이었어요. 아하.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꽤 이렇게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최고위원이고 그때 기초단체장은 잘 안 보이죠. 2004년에 저 이제 행자부 장관하고 물러났을 때 인기도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남해 갔는데 남해 시장 군수 구청장 할 거라고 남해에 찾아온 사람 20명도 넘어요. 내가 사진 찍어드리고 이랬는데. 그때는? 2년 전에 이재명 지사가 김포에 특강을 하러 왔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한영사하러 나갔죠. 2006년, 2010년 그 전만 해도 이재명 지사의 롤모델이 김두관이었는데 참 지금 서울시내 나가서 물어보세요. 이재명 지사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이 안다 그러고 김두관 국회의원 아는 사람 물어봐라. 한 2명, 3명 알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우리 김포 시민들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대로 안 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김포 시민들이 뭐 죽으라 웃고 그랬었어요. 2년 전에. 아,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도지사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예. 대장동에서 이재명 시장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민자 사업을 통해서 시행사나 시공사 엄청나게 차액을 거두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영개발을 그렇죠. 못하게 하고 민영개발을 해서 완성 이익을 챙기려고 했는데 둘컥 이재명 지사가 10년에 시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5,503억을 환수를 했잖아요. 예. 이게 20년간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공공이 환수한 것보다 더 많거든요. 예. 진성준 의원 이야기했는데 나는 정확하게 알죠. 이재명 지사가 최초의 그 사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적인 거고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네. 지금 덮어씌우고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각종 이권을 가진 사람이 뺑 둘러싸가지고 절대 네.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저쪽 야당 의원들의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다고 그거는 나는 정확하게 알아요. 이재명 지사가 100% 민영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갈 돈을 성남시가 5,500억을 환수하는 설계를 했다는 말인데 그렇지.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고요.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사퇴를 하고 당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또 화끈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도지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야당의 국감장에 나가서 답변하는 이 자세만도 굉장히 높이 사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하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안 받을 줄 알고 이제 했는데 받아버린 거지. 받아버린 거지. 당당하시기 때문에 저는 것도 괜찮겠다 봐요. 알겠습니다. 캠프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으시려고 하십니까? 행선에 참여했으니까 뭐 그럴듯한 그 위원장이나 뭘 줄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부울경에서 한 40%를 득표해야 되는데 저쪽 후보가 만약 홍준표가 되면 홍준표가 제 후임 도지사잖아요. 그렇죠. 뭐 원인 제공자고 이런데 어쨌든 홍준표 도지사는 야밤에 도망을 갔어요. 중도 사퇴를. 나는 대낮에 중도 사퇴한 사람인데 홍준표 후보가 저쪽 후보로 확정되면 내 역할이 더 커져. 부울경에서 꼭 역할을 해야 돼요. 부울경이 딱 7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똘똘 뭉치고 또 강력 기초위원들 구청장도 많아요. 우리 민주개혁세로 또 총집계를 하고 저쪽 보수 우파도 총집계를 하기 때문에 부울경을 내가 책임지겠다. 제가 약간 국민의힘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니, 저보고 뭐 좀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다고 국민의힘 사람인가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페이스 회복하셨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파 웃음이 흘러나오는 병을 가지고 있다. 잠깐만, 보고서! 부장님! 집안일! 스트레스를 빅병으로 떠나보내자! 배변의 소원,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미궁 대장사랑.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셨잖아요. 평생을 걸고. 평생을 꿈꿔왔던 일을 한 거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아유 잘 잤다. 어? 꿈이었네. 꿀잠 한번 자보는 게 꿈이다 정말. 꿀잠이 당신에겐 꿈같은 일인가요? 최신 연구시설과 한국인 천여명에 대한 연구결과를 활용해 50만 개 라텍스 조각으로 만들어낸 우유 베개. 당신의 수면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수면 공감 우유 베개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기염둥이 오인방 오시겠습니다. 자, 장용진 기자는 달려오는 중이고 우리 신장식 변호사 달려오는 중이라 예. 오늘 세 분으로 오기 전에 다 끝내죠? 컴팩트하게. 일단 먹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발사믹 파리의 부촌에 있는 식료품점이 전문 식료품점이 거기서만 파는 거야. 30년산 발사믹. 요거 먹어보면 아 원조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추장은 우리나라 걸 먹어야 돼. 된장 우리나라 걸 먹어야 돼. 발사믹은 그쪽에서 프랑스산. 땡겨. 그쪽에서 땡겨 먹어야 된다. 아 이게 요새까지 가짜를 먹고 살았구나. 그렇지. 이거 먹으면 아, 아 이때까지 먹은 거 가짜였구나. 가짜는 걸 알아.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왜 그 전주 종갓집 같은 데 가면 조선시대 때부터 이온 장 큰 독에 있는 거 있잖아요. 끓여서 붓고 해서 해마다 계속 번갈아 왔던 그 장. 아 그런 느낌이다. 이거를 30년을 묵힌다는 걸 상상을 못 해봤는데 그냥 식초는 그냥 쪼르륵 하면 따라지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점성이 있어가지고 글레이즈 같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근데 진짜 뭔가 음식이 그래 코팅을 한 느낌이 나요. 진짜 되게 신기하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그 오랫동안 맛을... 30년 이상 묵혔다는 거 그 말이 그렇지. 좀 네. 예, 이해가 돼요. 예. 아니 이게 발사믹만 그냥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로. 일반 시중에서 파는 맛있어요. 그 발사믹 식초랑은 오래 묵힌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상상하는
맛이 아니야. 굉장히 그치. 이거는. 아, 이런 맛이 있었나? 응, 맞아요. 처음 느끼는 맛. 식초는 약간 시큼하잖아요. 시큼한 게 좀 덜해요. 시큼한 게 덜해요. 시큼한 걸 30년간 부드럽게 네. 만들어낸 거지. 아, 신맛의 잔향 있잖아요. 깔끔함 있잖아요. 그건 남아있는데 안 쉬어. 살짝. 오, 이거 되게 신기한 느낌이다. 아무래도 우리 홈쇼핑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발사믹에 혼을 실었다. 혼을 실었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30년 산 발사믹 먹어본 적 없잖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이렇게 식초만 먹는다는 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 왜 와인 스토어에서 몇십만 원 하는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디캔팅 해가지고 제대로 먹었을 때 그거 되게 막 희한한 맛이 나잖아요. 다른 와인에서는 느낄 수 없어. 그러니까 맛이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이건 먹어봐야 돼. 이 발사믹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발사믹 식초를 이게. 여태까지 먹어본 발사믹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비싼 것 같아 이건. 2주 후에 물량이 들어오고 지금 500개밖에 없어. 빨리 사야 돼. 아니 이거는 진짜 살만해요. 아 이거 주문해야겠네요. 빨리 오늘 클릭하세요. 딴지 마켓. 딴지 마켓에서 파는 음식들은 되게 이제. 제값을 하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딴지 마켓에 들어가서 좀 비싼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사요.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다 테스트해요, 진짜로. 보통 마켓은 안 먹어보자. 우리 직원들 다 먹어와요. 다 먹어보고 나서 퇴짜 받는 거 되게 많아요. 입맛이 딱 제 입맛인데. 자, 이제 그만합시다. 자, 오늘 대장동 관련해서 한번 해볼 이야기는 대장동에 예의치 못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50억 클럽에도 이 사람 이름 왜 나오지? 그 양반들이 실제 다 50억을 받기로 약정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름이 등장했잖아. 네. 우리가 등장시킨 거 아니잖아. 네. 근데 그 이름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 알고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말기지. 그때 대형 금융비리 사건인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라인의 은진수 감사원 위원이 알선수재로 구속된 근데 대장동 대출도 PF 대출인데 1,100억 정도를 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이 대출은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실 대출이야.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요건 수사에서 빠졌어요. 이건 수사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중수가 맡았던 사건이란 말이죠.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제가 부산에 출장을 내려갔었어요. 부산 불교방송에 제가 잠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건 때문에. 그 앞에 잘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산지검도 쫓아갔다가 여러 군데로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이 되게 여러 갈래였어요. 부산 시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것도 되게 많았고요. 중앙정계 쪽으로도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고 그랬고 제가 그거를 취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불교방송으로 쫓아왔어요. 제가 없는 틈에 바꿔먹기를 하셨더라고. 광고랑. 아. 네, 그래서 제가 씩씩댔었죠. 예, 그 도대체 얼마를 바꿔먹기 했나 했죠. 큰 거 한 장이더라고요. 부산 불교방송이 사실 큰 매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확 뿌릴 정도면 다른 데는 도대체 얼마를 뿌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더 파야겠다라고 해서 한참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수부 수사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 당시 제 판단으로는 한 3분의 1이나 하다 말았나? 라고 할 정도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해버렸다? 쑥 올라가버린 거야. 누가 중단시켰네. 예. 그 정도면 그게 중수이과에서 느꼈거든요. 예. 중수이과장이 윤석열이었죠. 자, 윤석열 후보 하나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 중수부장이 김홍일. 김홍일이었죠. 김홍일 변호사는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고 예. 그리고 당시 중수부장이 중간에 한번 바뀌어요. 새로운 중수부장이 이번에 50억 클럽에 거론된 실제 연루된지 알 수는 없으나 거론된 최재경 변호사예요. 민정수석이었던. 요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 처음에 민간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모 씨라는 분이에요. 처음에 민간 개발업자가 지주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100억, 200억이 아니라 1000억 단위로 필요한단 말이죠. 이때 대출 브로커를 한 사람이 조모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라는 분이에요. 이 조모 씨를 연결해 준 사람이 최근에 녹취록의 주인공 정영학 회계사예요. 이름 또 나왔죠? 그 조모 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로 등장한 분이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런데 이 박영수 특검을 조모 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기자예요. 우리가 아는 이름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비리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이름이 다 등장해요, 그때. 민간개발업자 이모 씨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모 씨로부터 사업을 인수받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 그렇게 변호사, 검사, 기자, 회계사로 2011년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에 유난히 검찰 쪽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검찰도 어떻게 해야 우리 조직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짜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재경 변호사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 수원지검장 네. 강찬우? 강찬우. 네. 네. 지난주에 말했던 청소. 청소라 하면 민간업자들 이 공용개발 하지 말고 민간개발 해야 된다고 로비를 2009년 10년에 막 했는데 2014년 15년에 싹 잡혀간단 말이지 5년이나 있다가 검찰을 통해서. 근데 그 청소하는 기간에 수사를 하는 관할 지검이 수원지검이었고 수원. 네. 근데 네. 그 강찬우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부분이 수원에 한 번씩은 발을 담궜다가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 진짜로. 예를 들어서 김수남 수원지검장 검찰총장이 33대 수원지검장이에요. 네, 수원지검장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눈에 띄는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집중돼 있지만 사건 숫자로 보면 수원도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거든요.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지만 항상 또 기자들 시선에서는 빗겨나 있는 절묘하게 네.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개발이 많은 곳인데. 네, 개발이 많은 곳인데. 근데 네. 2009년도부터 대장동 지구의 지주작업, 땅 사는 거, 뭐 어렵게 표현할 거 없이 근데 알박기를 했다라는 거 알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새롭게 나온 건 그 돈이 결국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왔다는 거고. 그 돈이. 예. 네. 근데 뭘 확인해 봐야 될까 생각되는 게 그때 1000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대출해준 쪽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뭔가 확인할 필요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부산저축은행이 4조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했었던 거거든요. 당품일의 최대의 분식회계라고 하는 분식회계가 있었던 곳이니까 저축은행이 결국은 대장동의 최초의 종잣돈인 거예요. 그 종잣돈 된 사람들은 그냥 다 잊어버렸을까? 그러니까 사라졌나? 저도 이상하잖아요. 부산저축은행 그룹만 1100억이고 그 저축은행들 다 합쳐서 한 1700억인가 땡겨갔거든요. 그럼 최초로 돈 대준 권리관계는 여기서 다 사라지고 없나? 안 나와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 박영수 특검을 그 피의자에게 소개시켜주자 그 사람은 무혐의로 풀려났죠. 그렇죠. 조모 씨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 돼버렸어요. 피의자가 정확하게 말하면 네. 참고인이 되면서 수임료도 깎아주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서 변호사님이 변호사는 절대 환불해주지 않는다. 절대 환불해주지 않는다.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오히려 혐의 없음 처분 받은 것보다 더 좋아요. 이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피의자였다가 참고인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변호사로서는 큰 성과죠. 성과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됐으면은 입건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가고.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닌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내사 상태에서 뭐 수사를 좀 하다가 그냥 참고인으로 분류를 했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봐주는 그런 수법을 정거를 쓰는 이유죠 그게.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개발업자도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모 씨가 정영학 회계사도 숫자에도 워낙 밝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일을 했다라는 그렇지. 식으로 처음에는 이 민간 개발업자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었어. 네. 근데 그 중간에 자기가 밀려나고 사업권을 아예 그쪽에서 가져갔다는 식의 얘기를 그렇지. 했거든요. 그 사람은 뺏겼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말하자면 취지가 뺏겼다고 하는 게 1000억을 대출받아서 땅을 사놨는데 그냥 뺏길 수가 있어요? 자, 신장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00억을
강도를 당했다는 얘기인가? 이게 뭐야? 검찰이 2014년, 15년에 제 표현으로 청소를 한번 쫙 하잖아요. 청소? 네. 청소를 한번 쫙 하면서 이해관계자 다 떨어져 나갔다. 이 최초의 민간개발업자도 그 청소 시기에 구속이 된 거예요. 2014년경에? 네. 네. 그 같이? 부실대출을 받았던, 받아준 그 브로커, 네. 조모 씨. 그 사람도 구속돼가지고 징역 2년 6개월 성을 받았거든요. 이분은 2011년은 피했는데 근데 2014년에 대청소에 걸린 거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취재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부산저축은행 관계자가 중수부 검사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만들어서 돌린 대포폰 있지? 다 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쭉 씁니다. 그래서 대포폰을 받아간 사람들이 싹 다 걸려요. 근데 한 번호를 거니까 어느 검사가 받아요.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대. 어? 선배님! 이러더라는 거죠. 아, 검사가 대포폰으로 이 불법 대출과 관련된 일당들을 쫙 잡으려고 전화하다가 네. 전화를 하자마자 받은 사람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 선배님. 선배님이었대. 네. 중수부가 전화하는데 그렇죠. 당시 중수부장은 현재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TF팀장 김홍일. 자, 중수 이과장은 윤석열. 난 여기까지만 얘기했어.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검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서 뭐라 뭐라 얘기하더니 들어오더니 갑자기 잡아온 그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를 보고 너 집에 가. 아, 이거 취재된 거예요? 예.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네. 이 중수부가 수사할 걸 다 하진 않았다. 그렇죠. 할 것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다 구분해서 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2014년에 또 잡혀요. 아까 말씀하신 그 건으로 잡혀요. 대청소 때? 네, 대청소 때. 장 기자 아까 얘기한 건 그거잖아요. 중단됐다라고. 직접 경험한 거는 중단됐다는 네. 거고. 네. 확실한 거는 그 당시에 분명히 수사를 하다가 만개했고 대포폰 중에 검사가 받은 대포폰이 있었다. 그 두 가지. 명백한 거죠. 자,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렇게 검사가 많이 등장해. 2014, 5년에 청소의 주체도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인 단 검사 출신이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수사로 다시 와요. 최초로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기자.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보니까 진술로 지은 집이야.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를 19개인가? 를 제출해서 녹취록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JTBC에서도 남욱 씨도 진술이에요. 지금은 말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사유 중에 하나가 김만배가 4억 원 수표 1억 원 현금으로 받았던 그렇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누가 뇌물을 수표로 주냐고 그랬었지. 보 수표하고 현금은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김만배로부터 유동규에게 5억이 갔다. 요게 그 녹취록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 그 5억 원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는 김만배를 구속시킬 사유가 아니라 유동규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안 받았다고 했잖아. 맞아. 근데 김만배에게 또 영장을 쳤어요.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고 검찰이 취사 선택하고 있는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방향이 이상해요. 어디를 파야 될지 잘 몰라. 이재명 팔라고 그랬는데 네, 막 검찰이 무대기로 딸려 나오고 막 이재명 돈을 안 나오고 이런 사건들은 원래 계좌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그걸 안 해, 그걸.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계좌 추적을 안 하고 있잖아. 섣불리 건드렸다가 엄한 쪽으로 갈까 봐 언론에 나오는 건 누가 무슨 말했다야. 계좌 추적했다가 검찰 관계자들 이름이 또 나올까 봐. 유동규도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이 됐으니까 이재명도 업무상 배임이 된다. 잡아놓은 다음에 이익을 본 게 있는지는 거기서부터 추궁하면 된다. 이거는 평상시 수사하고 완전히 거꾸로. 관례 수사는 돈을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말을 쫓아가고 있어요. 일단 유동규를 먼저 구속한 걸 보면 네. 이재명이랑 향하는 쪽으로만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유동규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5억 했더니 5억이 딴 데서 나왔어. 3억 했더니 이거 대장동하고 상관도 없어. 그러면 돈은 막 파서 이제 이재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돈으로는 못 가고 있어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계좌 추적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계속 계좌 추적을 막고 그래, 있다는 보완해라. 거니까. 보완해라 하고 있는데 남욱 사무실에서 나왔던 건 그렇지, 수표 나와버렸고 수표하고 뭐 장부가 나온 건. 그럼 여기서부터 뭐
녹취록의 신빙성이 떨어지잖아. 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잔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완전 집착하는 말은 그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이재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누굴까요? 그분은 이재명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나중에 그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말로 이재명에게 타격을 주려는 언론 플레이의 방향이에요. 돈이 안 나오거든. 돈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 안 나오지. 예. 저는 보니까 안 나올 거 아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일단 잡아놓고 그다음에 돈을 찾아. 찾아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라는데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줬다는 게 업무상 배임인데 해준 사람은 받은 게 없어. 이게 말이 돼? 일단 잡아놓고 증거는 그때부터 만들면 된다. 야. 이전에 그런 식으로 수사했다는 거예요. 나는 BBK가 떠오르는 게 BBK 때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검찰과 얘기가 돼서 등장하는 거였어요. 자,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빼줄 테니까 넌 지금 등장해. 이재명은 돈이 안 나와. 돈이 나와야 배임으로 넘어가잖아요. 몇천억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성남시가 돈 받고 봐줘가지고 민간이 그걸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 대가가 안 나와야 돼. 이게 진도, 없어 이게. 대가가 안 나오는 게 진도가 안 나는 거야. 계속 말만 하는 거야 말만. 응? 그리고 뭐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나 정영아 회계사나 전부 다 검찰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정확해요. 그런 생각이. 그렇지. 네. 2009년, 2014년, 15년 그리고 이번까지 어떻게 딜을 해야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 경험했던 분들이고. 네, 세 번째거든. 벌써 3세판이에요. 정영아 회계사는 2011년도 빠져나왔고 네. 2015년도 빠져나왔던 그러니까. 분이에요. 네. 3세판이라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컨설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정말 화천대유 고문들이 다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 막아라. 그러니까 봐봐. 또 2011년에 김홍일, 최재경, 윤석열 이렇게 있었잖아요. 2015년에 또 누구 강찬호 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일단 나를 수사를 한 사람은 반드시 고문으로 모신다. 이게 오래된 숙련된 경험에 반드시 고문으로 모신다. 수사 받은 사람이 수사 한 사람을 회사에 채용한 거 아니야. 남욱 변호사도 JTBC랑 인터뷰한 거 보면 다 자기 기억에는 이렇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라고 부르는 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기가 겪은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게다가 수사가 중단된 게 검찰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 검찰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나 있는 본다. 사람 물어봐? 너 니네 큰일 나. 나 쪼지 마. 왜 이래. 이건 가정이지만. 양재열 변호사가 최근에 가장 멀리 간 거네. 멀리 안 가신 분인데 꽤 멀리 갔네. 아니 안녕히 가세요. 특정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함부로 털면 안 돼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유동규를 잡았는데 딴 데서 나오네 돈이. 네. 이재명은 안 나오고 씨발. 저는 진짜 이상한 게 뭐냐. 화천대유 관련돼서 한 달 전에 터지기 전까지 이 사람들 아무 걱정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리고 곽상도 아들한테도 그러니까 50억 줘버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특별히 감추거나 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한번 열어보면 뭔가 나올 텐데 그걸 왜 안 열어봐? 보이스피싱을 해도 계좌 추적부터 해요. 사람들은 계좌 추적조차 안 했는지 몰라요. 몰라요. 검찰이 반려했잖아요. 경찰이 계좌 추적하자고 그랬는데 검찰이 반려한 줄 몰라. 그래서 문 대통령이 경찰, 검찰 협력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진짜 의미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검찰, 경찰 협력해라. 자, 이제 이재명 돈을 안 나와요. 못 찾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받기 때문에 안 나와. 이건 내가 장담해. 정치인 중에 검찰이랑 제일 안 친한 사람. 그러니까. 그분 말. 걱정하지 마. 이재명은 돈 안 나와. 그분의 말 그대로 빌자면은 먹으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 안 나오는데 요걸 배임으로 넘기고 싶은데 배임이라는 게 초과 이익 환수를 왜 안 했냐. 이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에서 그 이익을 공공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짜레지 그랬냐. 그거를 일부러 안 했다. 근데 대장동을 벤치마킹한 모델이 구리에 한강변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서 초과 이익 환수를 해보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업자들이 뭘 요구하냐면 야 그럼 우리 손해났을 때 손해도 같이 책임지죠. 손해도 니네 부담해. 그럼 지자체는 쫄거든.
이런 싸움은 손해가 나면 몇 천억이 난단 말이야. 그게 공평하거든요. 초과의 이익을 환수하겠다 그러면 손해 났을 때 네. 그 보전해줘라고 하는 게 사실 공평한 계약이거든요. 이 사업이 손해가 나느냐 이익이 나느냐 민간업자가 장무로 장난치며 어떻게 찾아내냐고. 이재명이 선택한 것은 야 그렇게 나오니까 니네가 손해가 나든 말든 우리한테 5,500억 다 가져와 일단.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장부 장난을 안 해. 내가 이 장부 본 회계사한테 들은 이야기야. 보통 이런 개발 사업들은 장부상에 장난을 많이 친다는 거야. 근데 이 사업은 장부 장난할 필요가 없잖아. 왜냐하면 남는 건 지들이 가져간 거니까.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대한민국 민간 합동개발 역사상 가장 최대치의 공공이익을 환수했잖아. 그럼 칭찬해야지. 시발. 보수 언론도 그렇고 그냥 종편에서는 검찰이 그 방향으로 업무상 배임을 보고 있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조변 평론가들. 그렇죠. 그걸 참 그걸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근데 문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배임은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익이 많이 날 걸 알면서 해줬어야 돼. 근데 그때 이익이 이렇게까지 많이 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어떻게 알아? 그러면 더 많이 뺏었겠지. 그때 날 이익의 72%를 가져와서 설계를 했어. 그게 안 때는 5,500억 긁어오고 1,800억 니네 먹으라는 거였거든. 근데 1,800억이 4,400억이 된 거야. 요걸 더 뺏어오지 못했다고 지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뺏어온 사례가 없어. LCT는 1조가 넘었는데 이익이 빵원이야. 빵원이고 부산시에서 지원한 게 1,000억이에요. 주변에 도로 깔고 뭐 이런 거 해주는 생활기반시설 만들어주느라고. 여기서는 쓴 게 빵원인데 부산시는 1,000억을 쓰고 돌아온 게 빵원이야. LCT를 잡아드려야지. LCT를 잡아줘야지. 잡아줘야지. LCT는 거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원래 거기에 군용 부지가 있었어요. 국유지에 국유지. 국유지를 헐값에 넘겼어요. 그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하게 국가가 손해본 사업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게 배임이야, 그게. 다 이렇게 해왔어요. LCT는 특히 눈에 띄는 케이스고 이렇게 굴러갔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이재명이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한 거예요. 처음으로 제대로. 5,500억에 대한 수익이 맞다라고 검찰이 한번 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다시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500억은 대법까지 갔다가 그러니까요. 이거 이익 맞다라고 끝났어. 그래 그럼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잘 되면은 이재명을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을 향하는 몇 가지 수사들이 있는데 이 수사들의 회방을 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관련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한 사람은 튀었어요. 다음 순간은 뭐냐면 김건희 소환이에요. 근데 김건희 소환을 지금 안 해요. 만약에 요건만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벌써 여론에서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동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건을 사건으로 덮고 있는 것이다. 네. 우리 장윤정 기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반대의 가사를 얘기를 해주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는 진짜로 수사의 기밀성을 완벽하게 유지를 하면서 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더라. 완전 진술과 물증을 딱 세팅을 제대로 걸으려고 한다라는 가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때려주고 싶어 그냥. 김태용 검사도 아니 왜 이래 당신들 모두를 살리기 위한 길이야. 하여튼 이 사건은 그렇게 정체되어 있고 말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재명으로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18이라고 20 네, 날라다니겠지. 국민의힘에서 안 나오기를 바랬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대선 후보 되면 안 나올 줄 알고 부른 거야. 왜 나오는 거야? 좀 누가 선대해 저거. 걱정을 하더라고. 우리가 공격수가 시원치 않다. 아니 없어. 공격수가 시원치 않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을 해 그쪽에서. 두 번째는 핑계가 생겼어. 그 핑계 때문에 오늘 경기도하고 성남시 항의 방문한 거예요. 알리바이를 만들고. 자료 안 주죠. 자료가 안 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제대로 못한다. 아니 그걸 왜 경기도 가서 달라고 그래. 아니 그래서 이준석한테 또 이준석 대표한테 그걸 물어. 아니 그러면 괜히 부른 거 아니야? 잠깐 멈칫하더니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보이콧 가능성도 있다고. 자료 아, 그래, 없어서 자료. 못해. 국회의원들이 아, 쓰는 수법 중에 그 당일날도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야지 오전 내내 그걸로 파행시켜버리는 거야. 파행. 백커. 왜냐면 진짜 무섭거든. 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어. 1대1 대결이야.
깨질 게 분명해. 놀았어 지금. 이재용 지사는 아니 나보고 지금 우지사 관두라면 어떡해. 나 풀스윙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간 거야. 어. 네. 자 가세요 이제.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메종 브레몽. 일반 슈퍼에선 살 수 없어요. 부티크에서만 팝니다. 파리에서는 한 군데 있어요. 요것만 파는 식료품 점이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가 독점 계약해서 발사믹 중에 여기가 최고다 해서 15년산, 30년산 두 가지입니다. 이걸 먹어보면 그동안 먹었던 발사믹은 아 가짜구나 알게 돼요. 발사믹의 왕이다. 자주 가던 동네 호프집이 아닌 다른 동네로 가자고 형수님이 요구를 하셨고 둘이 앉아서 술을 먹다가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 안쪽을 쓸었다. 다른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대처를 좀 잘 하신 거는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을 딱 긋고 끄는 거랑 술자리가 있기 전에 와이프한테 물어보셨대잖아요. 네. 이게 되게 굉장히 네. 신의 한 수였다. 네. 이 사연 주신 분은 거의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벗어난 거예요. 허벅지 됐다. 그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거는. 아, 그런가요? 네, 힘들죠. 그럼요. 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벗어난 거죠. 이거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거의 자제력이 부처님급이다.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네, 네. 진국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네. 배우자가 있는데도 유혹을 하고 싶다. 터치까지는 가지 말고 입을 쭉 내밀어 닫을 때 다가오지 않으면 멈춰라.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맞네요. 네. 도찐 게 찐인데. 자, 오랜만에 두 양 말해 보시겠습니다. 정몽주, 수진우. 자. 자, 두 양말을 모신 이유가 있어. 우리 정봉주 의원은 이명박 BBK. 예. 큰 설계를 깨뜨려 보는데 전문가거든. 그러다 감옥 갔지. 아니,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할 때 이제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에게. 그거 정봉주 거다라고 선언해주면. 당신은 감옥 안 간다. 아, 다스는 내 거이고 싶어. 근데 이번 구도가 다스하고 비슷한 점이 네. 있죠. 네. 자, 큰 설계 전문가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장동은 개발이거든. 개발 이권. 개발 비리 취재 전문이야, 또. 네. 주진우가. 그건 대한민국 네. 최고의 전문가죠, 주진우가. 네. 이, 왜냐면 이 개발권에는 검찰과 조폭이 끼거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장동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네.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좀 얘기했어요? 제기한 가설이 하나 있어요. 대장동 네. 검찰 청소설이라고. 중요한 네. 거죠, 그게. 아, 그러니까. 네. 대장동이 원래 2004년에 공영 개발을 시도하다가 뇌물 사건 터져가지고 멈춰. 2008년에 또 한 번 공영 개발을 하려는데 이명박이 멈춰라. 민간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민간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네. 예. 그때 민간업자 이모 씨가 등장해요. 지지 작업을 해. 국민의힘 쪽 의원 혹은 시의원한테 로비를 하면서. 남욱이. 그렇지. 그 로비로 인해서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도 구속이 되지. 근데 이 로비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로비는 그때 있었죠. 조폭도 그때 처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혀간 건 2014년 예. 15년 이때란 말이죠. 이때 이 로비에 연루된 민간업자 이모씨 처음 관계자들 또 로비 받은 사람들 싹 잡혀가. 네. 왜 5년이나 지난 후에 로비 사건이 터졌을까? 그때 대장동에 드나들기 시작한 기자가 있어요. 예. 바로 저입니다. 14년에? 2010년 때 조폭이 들어왔다더라. 그래서 제가 처음 대장동에 갑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는 이모 사업가. 대장동 그 이모 사업가가 나중에 구속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장동 대지 작업을 했습니다. 1800억 저축은행에서 갔다가 땅을 삽니다. 그치. 땅을 사는데 지주 작업이라고 하지. 지주 작업을 합니다. 벤츠를 타고 서 있는데 덤프트럭이 달려들어서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개발업자 이모 씨의 주장이야? 그렇죠.
저는 그때 막 가서 만난 거예요. 2010년에. 네. 10년 후근에. 칠판 하나만 쓸게요. 써도 돼? 자, 칠판. 칠판. 뭐. 아주 귀찮게 된다. 아, 처음에 대장동 대지 작업을 한 건 2008년에서 2010년까지였어요. 그렇지. 대장동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대장동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삼성물산 출신의 부회장 이상땡이 나옵니다. 그때 삼성 출신의 김용땡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강땡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주 작업을 막 해요. 그랬더니 깡패들이 몰려와요.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걸 뺏으려고 2008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때 대구의 거물조포 조창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거물조포 오따라는 사람이 나오고 수원에 북문파 남문파가 있어요. 근데 남문파의 홍강댁이라고 이거 다 조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다. 이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 정영학, 남욱, 그 다음에 배성준 그리고 김만배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대고 여기에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현장의 기술자였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쪽 사람들 국토위원들 잘 알아 시의원 잘 알아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 앉아봐.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신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처음에 민간 사업자가 있었어요. 이모 씨.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정영학 그다음에 남욱 이런 양반들은 이 민간 사업자가 사실상 처음에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쪽이 주인이고 이쪽은 종업원 의원 상태로 이 사업이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폭들이 막 등장해. 예? 이게 2010년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로비는 이 시절에 일어났어요. 그때가 지금 대지 작업, 지주 작업을 하고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렇지. 왜냐면 땅을 다 사버리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개발만 하면 되거든. 네. 그러면 땅을 사면은 개발 사업의 한 7분능선, 8분능선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다 된 거지, 이제 그때는. 그렇죠. 요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네. 땅 사놨으니까 민간 개발하자, 민간 개발하자. 요때 로비를 한 내용이 LH는 손을 띄워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2009년에 국정감사 때 LH 사장을 불러놓고 그거 왜 자꾸만 공공이 거기에다가 관여하냐. 그렇지. 근데 이제 LH 입장에서는 2005년서부터 관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2004년부터. 2004년부터.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린 손을 떼겠습니다. 그 손을 뗀다고 얘기한 사람은 LH 사장 이지송. 현대건설에서 이명박을 모시고 있었던 현대건설의 바로 부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고 전에. 네. LH는 손을 떼라고 하죠. 그렇죠. LH 공사 출범할 때 국정감사에서만 그렇게 답변을 한 게 아니고 LH 공사가 입장문을 내요. 우린 여기서 빠지겠다. 그래서 다 해결이 돼 버린 거야. 그렇죠. LH 공사 빠졌지, 땅 샀지, 로비 다 끝냈지. 예. 그런데 하필 이재명이 당선이 된 거야 여기. 그래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재명 당선 난관 벽. 벽.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인이었어요. 그렇지. 저기 이 주인이 왜 바뀌냐 이거야. 대장동 1기가 그래서 2008년서부터 2014년까지. 네. 그렇죠. 1기. 14년부터 15년에 뭐가 시작되냐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왜 2014년 15년이냐. 2014, 15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해보려고 이수를 쓰고 저수를 해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저 땅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없어 돈이.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행안부에서 도장을 안 찍어줘. 이명박 때도 안 되고 박근혜 때도 안 되고 시의회에서 도장도 또 안 찍어줘. 지방채를 발행을 못하니까 돈을 조달을 못하잖아. 네. 그래서 결국은 민간합동개발 모델이라는 걸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 MB가 이게 잘 안 알려진 건데 꼼꼼한 사람인 게 저때 2008년, 2009년에 민간 개발로 넘기면서 혹시 있을 상황에 대비하고 민관 합동 개발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을 MB 시절에 또 개정을 해요. 그렇지. 도시개발법을 2008년, 2009년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해요. 네. 그거를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네. 당신들이 법 개정해놨잖아. 역으로 이용한 거야. 그걸 이제 5년 뒤에 이재명 지사가 활용을 한 거죠. 역으로 이용해서 요 모델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자 어쨌든 민간의
영역. 사업 영역이 발생하잖아, 이제. 예. 여기서부터 제 가설인데, 이해 관계자들이 장뜩 있잖아. 너무 많아. 땅을 1,800원어치 살았어요. 이해 관계자가 많잖아. 예. 그리고 뭐 떡고물이 떨어뜨려 줄 곳이 많단 말이지. 청소를 한번 해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조폭들이 와가지고 원래 이런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해요. 가장 편하고 가장. 그렇지, 확실하지. 그러니까 원래는 조폭이 정리하는 거를. 검찰이 해준 거야. 원래 경기 남부청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수원지검에서 직접 합니다. 수원지검에서 직접 하다가 2014년에 여기 다 잡아갑니다. 남욱이 새누리당, 시의원, 시의장 다 이런 사람들한테 로비했다고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가게끔 수원지검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청소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청소를 시킬 만한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전문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수원지검을 움직일 정도면 왜냐하면 저게 개발이 되게 되면 몇 조 단위 개발이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수원지검을 움직였을 것이다. 멀리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 안 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 자자 검찰이 들어와서 수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정치권에 얼마가 넘어갔고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도 당시 한나라당 청전위 부위원장이었거든. 정영학도 네. 다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정치인한테 8억 얼마를 가져갔고 1억 얼마는 갖다 줬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왔어요. 5명이가 구속됐어. 그런데 나중에 다 풀어주고 이 앞이 다 정리가 돼요. 다 사라져요.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남욱과 정영학만 남는 거지. 남욱 정영학만 남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개발 사업에서 사라져요. 손을 띄어라. 손을 띄어요. 요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남욱 정영학. 남욱과 정영학입니다. 이 위에 많은 사람들, 돈을 댄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특히 개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사업이었거든. 이 사람 사업 내 사업이고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업에서 아웃돼. 앞이 다 사라져요. 진짜 미스터리가 뭐냐면 민간 사업자 이모 씨 있잖아요. 예. 근데 제일 궁금한 게 1,700억을 땡겨가지고 땅을 사놨는데 이 사람이 빠져버렸어. 이 사람이 배제된 거예요. 이 양반 만나봤어? 만나봤죠. 이 양반은 뭐래? 언제 만났어? 2010년도에 만났고 12대도 만났다니까. 아 제가. 그렇지 좋아. 제가 그 당시에 이모 씨가 뭐라고 그랬어? 깡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사업권을 뺏으려고 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검찰을 통해서 나를 잡고 다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구속을 시키니까 겁이 나는 거죠. 삼성 관계자들 이 사람들 굉장히 센 사람들이고 이 사람도 지주 작업을 했어요. 다 사라집니다. 자기는 처음엔 조폭이 나를 죽이는 줄 알았더니 네. 나중에 다 당하고 보니 네. 검찰이 내 사업을 뺏어갔어요. 이렇게 네. 말했다는 네. 거잖아. 근데 처음에 이 모 씨 하는 개발업자와 함께 삼성 출신들이 있었다는 거잖아. 네. 부회장 삼성 출신 그 임원들이 있었어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수원지검이 네.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개발권이 있으면 깡패들이나 토건업자들이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만 정리해주고 너희들 경제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안 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수원지검이 대장동 사업 전체를 싹 정리를 해준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정리하고 났더니 종업원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네. 남욱과 정영학만 남아서 그때 이제 김만배도 나중에 들어오고요.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욱이 구속됐는데 정작 정치자금법, 로비 이런 거는 다 빼고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고 이 대장동 원 주인들은 그러니까, 아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욱은 1심, 2심 다 무죄가 됐잖아요. 무죄가 됐죠. 이럴 경우는 검찰이 공소장을 허술하게 써요. 네. 수원지검도 생소한 일을 한 거야. 아니, 쟤들끼리 싸우는데 폭력 사태만 정리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대장동 전체 판을 정리해야 되지? 1,700억이나 조달해서 땅을 다 사뒀던 민간업자는 다 떨려나가고 그 양반이 처음에 부렸던 사람들 예. 실무 책임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업의 주인이 되었는데 회계사 변호사들이 검찰을 움직여서 자기 고용주를 쳤다고 그리기에는 너무 그림이 크잖아. 그럴 능력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간 한번 정리하면 남욱과 정영학은 이 사건의 키맨이 아니에요. 기술자에 불과했던 거지. 처음에는.
처음에는 저는 지금도 남욱을 키맨으로 몰고 가는 언론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재명 죽이려고. 예. 그렇긴 한데 어떻게 만들어진 사건일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대장동의 진짜 주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있다면. 그러니까 있다면. 꼭 수원, 있다는 말이 아니야. 아니, 수원지검을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의원님이 안다며. 그 사람. 있다면. 자, 한번 있다면까지만 해주세요, 일단. 있다면. 근데 자, 여기서 그러면. 잠깐만. 있다면. 있다면. 자, 검찰을 통해서 저기 원래 주인들을 다 걷어냈잖아요. 예. 걷어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남욱 정령학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 이 뒷정리를 할 만한 돈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 단계가 그거야. 그 다음 단계가 예. 돈이에요. 돈이 없잖아, 돈이. 예. 이 시드머니만 해도 몇백억인데. 예. 하나은행이 1999년, 2000년에 예. BBK가 처음 만들 때 5억 투자를 해줘요. 그게 마중물이 돼갖고 개미들이 700억, 8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MB가 됐을 때 김송유가 금융지주를 만들어서 2012년까지 하나은행 회장을 해요. 네. 네. 그리고 2012년에는 김정태 회장으로 또 바뀌어. 네. 근데 김정태 회장이 성대 출신인데. 갑자기 성대 출신. 김승유는 고대 출신이고. 김승유는 MB맨이었고요. 2012년에 정권이 바뀔 때 네. 다른 회장으로 넘어갑니다. 김정태로 넘어오는데 김정태는 그러면 이제 박근혜 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2015년 보니까 결국 이 사업을 따낸 게 하나. 하나 콘소시움이야? 아, 그럼 여기에 뒤에 전주는.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는 변호사, 회계사. 예. 네. 요런 사람들 보고 못 들어오죠. 남욱 정영학이라고 하는 회계사 변호사 예. 개인들 보고 들어왔겠냐라는 의문이 있죠. 그리고 그때 김만배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정무위원들이 이번에 국정감사 와중에 너무 이상해갖고 하나은행에다가 질의를 해요. 네. 화천대유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보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 7천억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지 PF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7천억 일으키는데 화천대유를 보고 들어 해? 김만배를 보고 해? 그래서 이제 복수의 의원들이 물어봐요. 네. 하나금융지주에. 그랬더니 김만배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돈이 될 것 같아서 7천억 PF를 일으켜줬다는 거야. 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김경준이가 BBK하고. 다스에 서류를 내놨더니 다스 바지 사장이 야 이거 되는 사업이니까 190억인가 투자라거든 30분 만에. 그렇지. 똑같은 구도인 거예요 이게. 그때 이 얘기 1화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BBK 김경준을 보고 다스를 투자한 게 아니라 이미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MB가 있었고. MB 그때는 뒤에는 MB가 있었는데 요거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기 대장동 투기 세력들을 몰아냈고 이게 큰 떡이 있으니 여기 들어가라. 라고 누군가 했을 거라고 이제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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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겠지. 아니 이런 힘이 움직이는데 이재명 지사가 여기 어딜 끼냐고. 여기 벽이에요. 벽. 지구온난화에 되면은 도시가 뜨거워지잖아요. 그걸 히팅 아일랜드 이펙이라고 해. 그때 이재명은 주위에 불같이 뜨거운 한나라당에 갇힌 고립된 외로운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사실 섬이 왜 나와? 대통령이 싫어하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싫어하고 시의원들이 싫어하고 검찰이 싫어하고 다 싫어해. 그리고 그때 이재명의 비서실장인 정진상을 불러서 조사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진상 이가 다 빠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당 시장은 그때 등장할 때부터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더 했어. 맨날 박근혜 정부가 싫어하는 것만 했거든 그때. 맨날. 2010년 집권하자마자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들이 싸우는데 누가 좋아해 그걸. 그런데 이재명한테 왜 줘 이권을. 그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재명 당시 시장은 워낙 집권당에 포위가 돼 있어서 강제적 청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건 제가 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자,
오늘은 진도를 1단만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모신 이유가 옛날에 우리 BBK 할 때 생각이 나서 그래.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똑같아. 힘이 있어. 안 보이는. 아니 남욱 정영학을 보고 돈을 주냐고. SK하고 하나에서 돈을 이렇게 그리고 모아줬는데. 하나은행이 실제로 답변한 거거든요. 김만배 프로젝트를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서 콘소시엄을 묶기로 하고. 7천억을? 아니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후리가리 해갖고 정리해 준 것도 이상하고. 이상하죠.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게 김만배를 보고 남욱을 보고 정영학을 보고 들어갔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건 큰 설계를 봐야 돼. 먹는 사람 따로 있었죠. 그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지금 시점의 수사로 이제 의원님은 알고 계시는 그분은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아니, 나올 것 같아. 며칠 아니야, 사이에. 아니야. 며칠 안 나와. 자, 그 사람을 향해 수사가 안 가잖아. 정영학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당연하지 거야. 만들어가지고 냈어요. 당연하지. 아, 편집을 했지. 지금 당연하지. 그렇죠. 편집한 네. 거예요. 남욱도 지금 이 라인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는 이 녹취록을 가지고 첫 번째로 구속영장을 유동규를 쳤어요. 그리고 그때 맹활약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변호사로 지금. 그렇지. 그때 이 사람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변호사야. 변호사예요. 다 MB 때 박근혜 때 제일 잘 나가던. 근데 수부장. 주기자 너는 왜 그렇게 흥분하니? 왜? 아, 그래서 이거는 이상해요. 공갈탄만 터뜨리고 그렇죠, 있는데 공갈탄. 뭐냐면 정용하고 남욱이 지금 계속 공갈탄을 뿌리는데 언론과 검찰에서는 그것만 받아먹고 유도탄이에요. 유도탄. 아니 정용하기 무슨 키맨이고 남욱이 저때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요 20명 30명 되는 찍기다시 중에 찍기다시야. 아이고. 아니 근데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외환은행까지 집어삼킨 금융지주회사가 저 사람들 보고 들어가? 자, 그리고 삼성 사람들이 빠지고 SK가 팍 들어와요. 그렇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50억 그 사람들은 다 구속사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곽상도. 아, 그럼 일단 곽상도 구속수하면 뭔가 나오겠네. 2013년에 초대 민정수석 됐을 때 네. 보수 진영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곽상도냐고? 차장급도 안 되는 그랬지. 곽상도가 어떻게 네. 민정수석에 들어갔지? 누구냐고 그랬지, 근데. 검사장급이 돼야지 들어갔는데 저 민정수석은 누가 넣어줬지? 그때 곽상도가 민정수석으로 간다는 거를 임명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곽상도는 2009년에 옷을 벗었는데 2002년대 수원지검에 부장검사를 했어. 예. 그다음에 분당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라고 열 몇 명을 구속시킨 장본이냐? 아, 이분은 성남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네. 근데 곽상도 아들이 왜 50억을 받았지? 그치, 그치. 이제 그만해, 거기까지. 아니, 궁금해. 응? 그만해야 되겠다. 어. 다 늙어가지고, 진짜. 아, 나. 재롱을 피우고, 의원님, 오늘은 1편. 그러니까 이상하자고. 있다면. 있다면, 그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무도 이 접근을 안 하길래. 자,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이빨을 맞춰가 보려고 합니다. 각자 특기가 다르거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이제. 의아하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하다 말았는데, 하여튼 다음에 또 할 거야. 이상하다! 있다면.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대. 애플비대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대를 지금 검색하세요.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나일론! 정답! 우승입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나봐요. 아니요, 잘난 척 시리즈만 읽었는데요. 영어, 우리말, 철학, 문화, 인문학까지 여러 분야의 잘난 척하기 좋은 지식과 이야기들만 딱 모았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이택수 대표, 박수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 먹방, 먹고. 더 달라고는 하지 마. 맛있다. 오케이. 딴지 마켓. 자, 이택수 대표. 어, 개맛있네요. 두 사람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아, 진짜 맛있어요. 땡기네, 확실히. 발사믹 그 네. 느낌 있죠. 하나 먹으면 네.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이게 30년 산 발사믹이에요. 뻥. 뻥 아니고, 진짜. 뻥 아니야? 고급 발사믹 뻥. 아, 이런 거 먹어봤어야지. 이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네, 맛이. 조미료 맛이 안 나. 아, 지난주 그 생강 괜찮던데. 생강 생강했는데. 생각났는데. 그것도 맛있어. 어, 그것도 맛있는데. 아주 고급, 고급이야, 둘 다. 자, 이거 뭐야? 네, 저희 건데요. 아.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조사인데, ARS 조사하고 휴대폰 가상번호 100%로 조사한 건데, ARS 치고 잘 나왔네? 이재명 지사가 소폭 상승을 해서 28.2, 윤석열 25.3, 홍준표 18.3, 이낙연 12.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다자 대결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예. 3차, 국민영선인단이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렇죠. 같은 시간이 시기적으로 겹치죠. 시기적으로 겹치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3차처럼 뒤집히려면은 이 여기 조사에서 엄청난 영향이 있었어야 하는 거거든. 뭐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여론의 개소리들. 그러면, 개소리들. 예, 굴하다. 납득이 안 되죠. 맞대가 안 되죠. 모집단이 30만 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구성이 인구 통계학적 그래프를 따라가잖아요. 과거의 경선 결과도 항상 그랬고 이번 1, 2차도 다 그래.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일반 여론조사하고 거의 같아. 그쵸. 추세가. 이낙연 후보의 조직력이 그 정도 좋다면 1, 2차 슈퍼위크에서도 상당히 근접했어야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60%를 받았단 말이야. 지난주에 조사를 네, 보면.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60% 받던 이재명 지사가 3차 조사에서만 갑자기 20%대 40%가 폭락한 거야. 네. 이 정도 대폭락이면 무조건 여론조사에 잡혀야 되죠. 무조건. 그렇죠. 잡혀야죠. 예. 그리고 이번 주에도 잡혀야 돼요. 그렇죠. 최근에 발표된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지지율은 뭐 큰 변화가 없이 오차범위 내에서 그냥 엎치락뒤 지나가는 정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주에도 잡혀야 되고 이번 주에도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 어떤 여론조사에도. 20대... 그러니까 이건 모집단이 다른 거지. 그렇죠.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된 선거인단이고 네. 9월 8일날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했고 그때 홍영표, 신동근, 김종민 의원 등이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그분들을 지지하는 또 조직들이 선거인단으로 가입을 했다고 해도 이 규모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분들이 그 정도 인원을 동원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분 중에 한 명한테 전화를 해서 네. 물어봤는데 누군지 알아요. 그분들도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아니, 자기들이 그 정도 인연을 동원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나와.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 구성이 아니야, 이거는. 그럼 그 구성이 어디서 왔느냐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쪽 전문가가 황교안 후보니까 황교안 후보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시 결속이 세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선거인단 모집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봤을 때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수 커뮤니티 왜냐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선거인단 참여 보수 자체가 보수 커뮤니티 중심으로 여기 참여하자라는 게시글이 올라가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참여했을 것이다. 어느 규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대충 계산해 보면 지난주에 여론조사하고 3차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려면 거기서 한 1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낙연 득표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7만 표, 이낙연 후보가 15만 5천 표를 얻었기 때문에 네. 두 후보의 지지율 흐름하고 비슷하려면 한 10만 표 정도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맞죠. 그 10만 명이 빠져도 여전히 당시의 여론조사 추이보다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낮아요. 50% 초반이야. 그렇죠. 경기도는 50% 중반을 넘어갔고 다른 지역은 55% 언저리였잖아요. 계산해봤거든. 11만을 빼야 한 53, 4가 돼요. 네, 네. 게시판에서 사람들 모았어? 누가 가입했는지 몰라요.
그 글을 올린 사람도 그 글을 보고 누가 가면지 모른다고. 그렇죠. 이게 투표 동료가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내가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투표 유리야. 1차 경선이 제일 핫했는데 77%예요. 네. 2차는 이재명, 이낙연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그러자 59.6%야. 60%. 네, 뚝 떨어지죠. 네. 뚝 떨어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승부가 대충 결정났구나 하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네. 네. 투표 동료 수단이 없어. 호남 경선까지 보고 그다음 주에 슈퍼위크가 있었거든요. 부울경 다음에. 그렇지. 이게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표차를 못 맞는 걸 확인한 다음에 네. 사실상 끝났다는 분위기였단 말이지. 네. 그러면 3차는 더 떨어져야 돼요. 정당 경선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항상. 예, 동의합니다. 근데 이때 81%가 넘어갔어. 네. 마지막은. 그러니까 이거는 충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집단이 들어온 거지. 그렇죠. 민주당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국민 경선 2017년인데 그때 76%예요. 81%를 찍었다고 근데 네. 승부가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투표 동료 없이 80%를 넘긴다는 거는 애초에 엄청난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투표 동료가 가능하려면 그 사람들 연락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연락처가 있는 사람들이 지원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동료해야 여기 가능해요. 이 투표율은 그래야 가능하다는 걸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당신들은 알잖아. 그러니까 보통 총수를 음모론의 대가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 추정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아니 당신들 전문 분야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걸 알잖아. 정당 투표에서 투표 동료도 없는데 마지막에서 80% 몰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 보수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사람으로는 마지막 투표 동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투표 동료할 수단이 있는 강력한 조직력의 힘이다. 난 여기까지만 하려고. 네, 여기까지만. 근데 나는 당에서는 이거 분석해봐야 된다고 봐요. 경선이 들어간 시점 이후로는 선거인단 모집 방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확인된 거고요. 그 선거인단이 조직력이 발동할 수도 있겠구나. 특히 경선이 들어간 이후에 모집하는 것은 그렇지, 그건 하지 말아야 얼마든지 되나. 누가 앞서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 추이를 딱 봤잖아. 네. 시작하기 전에는 만약에 누군가 조직력을 갖추고 동원해야 되겠구나 싶어도 이 견적이 안 나와가지고 도대체 몇 명을 동원해야 되는가 알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근데 이만큼 나왔어? 대략? 추세가 나오잖아.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경선 시작 후에는 모집하면 안 돼.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결과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이거 분석해봐야 된다고 봐요. 이제 당은 분석할 수는 있겠지.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결론 낸 것처럼 이제 당원 당규선 좀 구체적인 좀 빈틈 있는 부분들은 채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이걸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구멍이 있는 부분들은 메워야죠. 큰 구멍이 생긴 거거든. 네.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왕창 들어와가지고 네. 민주당의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처음이죠. 과거에는 그 지역별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경선을 붙었거든. 그렇게 정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결선으로 가느냐 뭐냐 못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게 이번에 입증된 거지. 네, 그렇습니다. 막판에 한 20만 표 이상만 조직할 수 있다면 판 자체를 완전히 그렇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의욕을 가질 만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획했던 조직이 있었다면 결과 보고 놀랬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추적해 보세요. 내 전문 분야긴 한데 당에서는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당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선거법 논의할 때 오픈프라이머를 하자 이 주장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나온 안이 여야가 모두 그러면 같은 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먼저 하거나 민주당이 먼저 하면 역선택이 되고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사실 그치. 이 방식이. 이때까지는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역선택은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 이거는 역선택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역선택이 아니라 조직표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지금 절반이 당원 투표하냐. 네네. 근데 걔네가 재밌는 게 예전에 네. 정당 선거 하게 되면 종이당원 막 보내잖아. 근데 민주당은 그걸 막으려고 워낙 그게 오래된 방법이다 보니까 6개월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에 특별당원에서 뭐 한 달 내면. 그렇지, 한 달이야. 한 달. 그게 웃기다는 거야. 가입하자마자 투표권이 생기는 거야. 국민의힘 갑자기 26만 명 증가 뉴스 보자마자 얘네는 얼마 있다가 투표권이 생기냐 우리 한 달이야
왕창 들어왔어. 종이당원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서 위장당원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들이 했어. 자, 내가 보기에는 각 캠프마다 다 했어. 당연히 하겠죠. 그게 제일 많이 했어. 자, 예. 네. 지금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차기 대선 당선 전망인데요. 그 지지도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 가능성이 ARS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34.3대 윤석열 29.7로 대세 인식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졌다. 이게 중요해. 보통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40대 20 정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ARS 조사에서도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 전망은 내가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요 당선 전망이 낮은 쪽은 투표장에 잘 안 나가요. 이게 바닥에서 대세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이런 거죠. 이 지표를 보시면 네. 이재명 윤석열은 둘 다 올랐고 홍준표 이낙연 두 후보는 좀 빠진 3차 슈퍼위크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는데 양측 모두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정치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의 예상 윤석열이 올라올 거다. 요게 조금 힘을 얻고 있죠. 아,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보수 야권 적합도 이것도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뭐 박빙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홍준표가 좀 높았는데 네. 홍준표는 한 5%포인트 빠져서 28.1이고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빠졌어 좀. 빠졌어요. 네. 윤석열은 거의 비슷한데 네. 그래서 이제 둘이 거의 붙어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볼 때 윤석열이 49.6 홍준표가 36으로 13% 정도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 앞서고 있다. 이게 네. 확인이 됐고요. 넘겨보실래요? 가상대결 윤석열과 이재명인데 ARS 조사가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2주 전, 4주 전에 비해서 최근 지난주 조사에는 좀 격차를 좁혔어요. 6%포인트 차이로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114명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봤더니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게 31.7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게 16.3 그 외 인물 30 그다음에 없음 19.9 20%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층은 양자 대결할 때 이재명한테 가는 게 31.7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포인트 밀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이낙연 지지층이 한 60-70% 갔다 그럼 거의 붙겠죠.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이낙연 후보를 엄청 공격하잖아요. 멸칭으로 부르고 동지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동지의 언어로 얘기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낙연 후보한테도 이낙연 후보의 코어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있죠. 당연히 예. 그 사람은 누가 설득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서 설득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이재명 후보 혼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혼자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2007년에 MB하고 박근혜 두 후보가 아주 세게 붙었을 때 두 후보가 경선 마지막에 35대 33으로 박빙이었었어요. 근데 경선 끝나고 박근혜가 깨끗이 승복을 했죠. 그 33% 중에 23%는 MB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50%대 지지율이 나왔고 대신에 한 10% 정도는 안 넘어갔습니다. 그럼 3분의 2가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조사는 3분의 1만 지금 지지를 했다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경선이 다 끝난 것을 반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오늘 승복을 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이 상승 효과는 아마 일주일 정도 뒤에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는 컨벤션 효과 없다고 봐야 되죠. 없습니다. 이번 주 조사에서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고 이재명 홍준표로 할 때는 벌어집니다. 거의 9.4% 20대들이 확 쏠립니다. 남성층에서 19% 18% 홍준표 후보의 이 양자대결은 사실 거품이에요. 민주당에서 홍준표를 때리지 않았어요. 윤석열만 지금 때려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착시 효과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여론조사에 보면 계속 지지 의향이 홍준표가 제일 낮아. 내가 홍준표 후보가 결선 마지막 최종 후보가 못 될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찬스가. 이현주가 결합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그 왕자 논란이 한참 네, 있을 때 터졌을 때였거든요. 네. 갤럽 조사에서도
유독 홍준표가 갤럽에서 약한데 갤럽에서 요 하루 이틀인가 더 뒤에 조사한 결과가 홍준표가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 윤석열 후보보다. 그러니까 보수 지층 중에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밀려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일요일 날 순복음교회 성경책 들고 간 거죠. 그렇지. 이 왕자 효과는 분명히 이 주말에는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한테 가는 건 31.3, 홍준표한테 가는 건 28.7, 거의 대동소이해요. 내가 동지원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대장동에 있어서 이재명 책임이 크다. 지금 이런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데 이낙연 지지층이 어떻게 보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 이낙연 지지층 무려 56.2. 똑같아요. 전체 수치와. 이렇게 현재. 메시지를 계속 냈으니까. 그때가 제일 심했잖아요. 서른 네. 의원이 이제 뭐 구속 얘기도 하고 이랬을 그러니까 거니까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지로 못 옮겨갈 정도의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예. 그걸 해결할 사람도 이낙연 후보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네, 이게 3차 슈퍼위크 다음에 조사된 한국 갤럽 조사인데 네. 여기서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 거의 동률로 나왔습니다. 0.1%포인트 차. 네. 다음 그래프 보시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하고의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홍준표 후보하고 경쟁력보다 더 낮거든요. 좋다는 얘기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상대로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왔다는 점이 한국 갤럽 조사의 좀 특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갤럽 조사나 NBS 전화면접 조사를 했을 때 가상대결하면 많이 벌어지면 이재명 윤석열 10% 정도로 최근에 벌어졌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가 올라가기는 커녕 오히려 기존 격차보다도 오히려 빠졌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순복 논란이 네. 있고 이제 그게 수습이 됐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는 다음 주 조사에서 보통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컨벤션 효과를 최대치로 누리는 게 경선 직후인데 역 네.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거죠. 오히려 등고 선언하고 이제 조금 올라왔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막걸리 마신다든가 네. 그러면서 해야지. 조금 더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선대위 들어가서 공동 선대위원장 뭐 이런 거 맡아서. 맡아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돼 네.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방에 올 걸 나눠서 오게 생겼는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네, 네.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풀려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도 있거든. 아니 그리고 위기의식이 조금 생겨야 자세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좀 겸손하게 사람들이. 네. 자,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인정합니다. 홍준표 왜 이렇게 못해. 아, 유승민이 각을 세우잖아요. 윤석열하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뺏어올 방법을 지금 고민해. 아니,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TV 토론이 뭐 진지하게 뭘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못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뭐 개그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거든. 웃음을 원희룡 후보가 이제 4위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된 거죠. 네. 원희룡이 나머지 후보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원희룡의 노림수는 뭐라고 오십니까? 원희룡은 넥스트를 뭘로 노리고 있다고? 당대표를 노리는 거죠. 아, 당대표입니까? 총리 아닙니까? 일단 당대표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조합이 윤석열 원희룡 조합,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조합 이렇게 언론들이 나누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윤석열도 원희룡 조합이 조금 프렌들리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유리한 지점이긴 하죠. 완전 유리해졌지. 네. 아니, 되기는 될 가능성은 많은데 오늘도 뭐 쩍벌 논란이 다시 일어났잖아요. 아니, 올라오면 땡큐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쫙 오늘 정리해보면 지난주보다 더 영양가가 없어요. 하고 통계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한국 시리즈에서 1승을 먼저 한 팀이 우승 확률이 대략 75% 80% 되거든요. 이 대선 후보에서도 먼저 선출이 되면 대략 90% 가까이 대통령이 됩니다. 직선제로 치러진 대선에서 지난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만 나중에 선출이 됐고 다 먼저 선출된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86%의 확률입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 토론회 보면 전부 다 이재명 얘기야. 이재명과 싸워서 내가 경쟁력 있다. 서로 이재명 얘기를 중심으로. 자, 오늘 영양가가 진짜 없네. 아까 이낙연 후보 지지층 분석해줬잖아. 그 영양가 있는 얘기죠. 빨리 가요, 이제. 빨리 갑시다. 자,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말 힘어준 9월호 재밌어요. 구독자입니까? 어때? 중독돼. 중독돼. 할 수 없지 뭐. 자, 대선은 사람 마음을 격동을 시켜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불안해진다고. 초조해지고. 이 불안감이라는 게 또 전염성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럼 단체로 탓할 사람을 찾아놔서. 근데 그 불안은 애초 내 안에 있는 건데 밖에 누굴 조진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나. 그럴 때는 다스베이더를 봐야 돼. 언제 누구와 어떻게 싸울지를 알려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